여러분 안녕하세요. 홀리입니다. 19 시즌인 세라프 시즌이 들어오면서 세라프 시즌 무기들과 함께 이켈로스 무기들도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. 그 무기 중에 하나인 이켈로스 기관단총의 획득 방법을 알아보고 PVE,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해당 무기는 시즌을 시작하고 난후 공명 증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명 줄기를 얻은 후 공명 줄기를 조합하여 전쟁지능 노드를 수집하다 보면 얻을 수 있으며, 노드에서 4종의 이켈로스 무기를 모두 얻었다면 헬름에 있는 엑소프레임에게 그림자 앵그램과 공명 줄기 그리고 전설 조각을 사용해 집중하면 무작위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이 무기는 시즌을 구매하지 않은 유저도 획득할 수 있고, 이번 시즌이 지나고 빛의 추락이 시작되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즌 안에 파밍을 해야 하며, 5개의 패턴을 얻어 제작이 가능하니 꼭 제작 가능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. 이켈로스 기관단총은 버전업을 통하여 특성이 많이 바뀌었는데요. 그것으로 인하여 PVE에서 매우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건네 번째 특성에서 폭파 전문가가 빠진 것이지만, 그것이 없어도 엄청 강력한 특성인 볼트샷과 광폭 등 파괴적인 특성들이 들어왔습니다. PVP에서는 기존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세라프 탄환에 사거리 증가가 사라진 지금 사거리 확보 장치로 대처가 가능하며, 조작성을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속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동적 흔들림 감소가 3열에 그대로 존재하며, 새로 나온 사격 교체가 참 재미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.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열은 연장 총열, 탄창 탄약은 나팔 탄창, 세 번째 특성은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, 네 번째 특성은 볼트샷이고, 걸작은 재장전이며 제작인 경우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볼트샷을 쓰기 위해 최대의 재장전 속도를 챙기는 특성 조합이며, 이 정도만 되어도 쓰기에는 무리는 없을 겁니다. 이 무기를 볼트샷 말고 다른 특성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탄창 탄약을 세라프 탄약으로 바꾸고 네 번째를 광폭으로, 걸작을 사거리로 바꾸시면 매우 좋은 데미지 증가 특성 무기가 될 것입니다. 세 번째 재장전 보조 특성은 영속적인 움직임도 좋고 근거리용 위협 감지기도 괜찮습니다. 세 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영속적인 움직임, 위협 감지기, 사륙의 바람 정도가 괜찮으며, 네 번째는 광폭, 근접전 전문가 정도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.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총열은 망치 단조 강선, 탄창 탄약은 정밀 조준 탄약, 세 번째 특성은 영속적인 움직임, 네 번째 특성은 사거리 확보 장치, 걸작은 사거리이며 제작인 경우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세라프 탄약에서 사거리 감쇄거리 증가가 사라지면서 네 번째에 사거리 확보 장치가 붙어 나왔습니다. 아쉬운 대로 챙겨주고 사거리 조작성 부분을 챙겨주었는데요. 세 번째는 기존에도 괜찮았던 동적 흔들림 감소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며, 약간의 사거리를 포기하고 세라프 탄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. 새로 나온 사격 교체도 상당히 쓸만한데요. 특성이 붙은 무기로 한 명을 잡으면 2중첩이 쌓이고 8까지 쌓을 수 있으며, 해당 무기를 수납하거나 준비할 때 1중첩씩 사라지고 이때의 준비 수납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. 이 특성은 사용자에 따라서 강력한 특성이 될 수 있으니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. 세 번째 대체 특성으로는 동적 흔들림 감소, 사륙의 바람, 사격 교체, 근접 사격 위주라면 위협 감지기 정도가 괜찮으며, 네 번째는 근접전 전문가, 방아쇠 당기기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 버전업한 이켈로스 기관단총 1.0.3 버전은 볼트샷과 광폭만으로도 PVE에서의 가치는 충분하며, PVP에서는 기존의 이 버전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엄청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PVE에서 활용하실 분들은 바로 파밍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바이바이.